안 노래가 마지막 노래인데요. 이거는 제 곡이에요.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4월 때 전역하고서 음악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요. 학교를 휴학하고. 근데 이제 음악만 하기에는 돈이 너무나 안 되니까 지금 한 4년 동안 싱글 한 10개, 11개 정도 있는데도 저작권료, 음원 수입 다 합쳐서 최 40만 원 정도도 안 돼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해야겠다. 근데 대학교를 휴학했으니까 사실상 보조인 셈이잖아요. 그래서 보조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취미가 제과제빵이에요. 그래서 제빵 사고 일을 했었어요. 근데 제빵사가 워낙 일이 험해요. 주방일이 워낙 일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쌍욕도 막 날라오고 그냥 터치는 기분이고 그래서 또 제가 많이 심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부서라는 곡을 냈었어요. 피아노 곡인데 원래는 근데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그런 부서라는 곡 하고서 마치겠습니다. 살라고 하지는 않는데 여기 세상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점점 깎여나가는 것 같아. 난 원래 어떤 사람인가.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면 어떤 성격이었을까. 조금씩 걱정한 날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만난 게 두려워.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런가.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을 편하게 주는 바다로 가고 싶어. 파도가 건네준 소리는 세상을 감싸면서 살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세상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점점 찢어지는 것 같아. 난 원래 어떤 사람인가.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면 어떤 성격이었을까. 조금씩 걱정한 나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난 원래 어떤 사람인가.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면 어떤 성격이었을까. 조금씩 걱정한 날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주영 3-0210이었습니다.